자, 권총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아, 언제 이걸 또 얻었어? 레드 스네이크. 탄창 용량은 적지만 다루기 편리한 도금된 리볼버입니다. 리볼버도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레트. 자, 일단 둘다 하자고. 여유가 되면은. 발사 속도, 데미지. 데미지 중요합니다. 아, 이거 함으로써 이걸 못하네. 아, 부품이 똑같았나? 됐어. 야, 이거 독화살 좀 제작해두자. 잠깐만, 독화살. 됐다, 됐다. 제작 좀 해놔. 토끼도 가죽으로 쳐주나? 오, 됐다. 우리 아빠 죽었장. 너도 죽어? 됐어. 가죽 많이 주네. 세자 보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실수. 됐다. 아, 이거 깃털이야. 부러뜨려버려. 여러분, 제가 좀 무리수적인 드립을 좀 한번 웃어주세요, 좀. 제가 좀, 좀 패드립 이런 거 하고 좀 그러면 좀 웃어주고 그래야죠. 진짜 이미지 개 쌍놈 된단 말이에요, 좀. 에휴. 너무 혼자 방송하게 한다. 야, 저 뭐야, 저거.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이게 뭐야, 이거. 쏘지 마요. 적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얘가 한 거야? 나 아까 그 소피하는 여자애가 쏜줄 알았어. 걔가 활을 잘 쏘더라고.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들은 누구죠? 미안해요, 밀어서. 그건 나중에 대답하죠. 궁금하면 내 얘기 잘 들어. 야야. 옛날 통신탑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연결된 중계기가 있어요. 그것도 처리해야 해요. 도와줘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봐요. 내가 왜 너한테 통신방에 임무보상 만능 열쇠. 만능 열쇠? 이거 얻는다 내가. 한번 해보죠. 좋아요. 빨리 해야 돼요. 야, 만능 열쇠로 이거지. 이거 못 열지. 야야야, 이게 만능 열쇠로 열수 있는 거야, 이게. 간다 내가. 이거 한다 내가. 마문 열쇠인 줄 알았다가. 블레네임님은요, 약간 이제 병원 한번 다니셔야 돼. 그 정도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꿈에서 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아마 재방송을 보실 것 같아요. 교회 안 가시고. 적들 사이에 잠입해서 놈들이 산속의 풍부한 자원을 찾아왔다는 걸 알아냈다. 일단 우리가 지키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뭘 지킨다는 거지? 철로 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은 수감자들이었다. 붉은 군대의 노예들. 이제 육중한 기계들이 철로 된 길을 통해 노예와 식량, 원자재를 운반해 온다. 놈들은 이걸 놈들은 이걸 이용해서 이용해서 작은 작은 도시를 도시를 세우려 한다. 이제 동지들에게 세우려 한다. 이제 동지들에게 돌아가 돌아가 습격할 계획을 세워야겠다. 놈들이 그 놈들이 산에 그 산에 도달하기 도달하기 전에 전에 막대한 피해를 막대한 주면 피해를 주면 포기하고 포기하고 돌아설지도 돌아설지도 모른다. 모른다. 붉은 군대에 도착. 붉은 군대가 뭘 말하는 거야? 자, 저거하고 갔다 와서. 자, 이거 만능 열쇠를 하나 열어보자고. 트리니티? 그러려나?
다 열어, 다 열어. 완전 이거 이 정도면은 최소 도둑년이네, 그쵸? 안 좋게 말하면 좀. 이건 여기 뭐하러 올라가? 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와, 한번 올라가 볼까? 왠지 올라가면은 뭐 있을... 아, 짚라인이 있네. 짚라인 타고 한 번에 딱, 어? 나이스. 자, 지금 부숴야 되는 게 저기니까. 어, 이거, 이거. 야, 안에 들어갈, 뭐야? 왠지 여기 뭐 있어. 그렇지, 여기도 템. 많이, 많이 묵어 둡시다. 챌린지용 보조 무덤이 근처에 있습니다. 안 가? 응, 그래, 안 가. 응, 그래. 응.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뭐 터지는 거냐, 이거? 이걸 떨어뜨려서 먹으라는 거냐? 이거 먹으면 깃털주나? 아, 그러네. 이걸 파괴하라고 했잖아요. 통신 중계기야. 트리니티가 설치한 거겠지. 야, 멋있게 꽂네. 탁. 이거 고장 내면 뭐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발 나오지 말아 줘. 어, 굉장히 추워하는데? 내가 어제 너무 추운 걸 입혔어. 뒤쪽이다, 뒤쪽. 여기 더 이상 없지? 어? 가만 있어봐. 나 보고야 말았어. 이 안에 있는 템들을 나 보고야 말았어. 어? 이건 뭐야? 오, 여기 뭐야? 계속 나와. 어. 평화의 별을 뭐야?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이야? 뭐야? 계속 가볼까요? 어, 뭐가 많아. 이건 뭐, 잠깐만, 저 위로 올라가서? 아이, 뭐 어떻게 먹는 거야? 갑시다, 그냥. 어, 별거 아닐 것 같아. 저런 거 먹는데, 아는데 최소 5분 걸려. 일종의 경고일까? 됐다. 지금 우리는 만능 열쇠를 가지고 먹는 게 아마 더 좋은 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혹시 통신탑 여기서도 나오나? 아, 그러네. 지금 세 개 남았다고 했거든. 나이스 열레발. 이거 왠지 안 열릴 것 같지 않냐? 어, 열린다. 나이스. 반자동 권총 부품 획득. 나이스. 게임이기 때문에. 어, 라나는 그리 일단 무적이에요. 라나는 전기 감전돼도 기계 장난감이야. 어, 무조건 산다 봅니다 저는. 우와, 눈 봐. 그 보로한테 정보를 넣겨내야 해. 콘스탄틴 대장이 직접 나섰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좀 더 세게 나가야 해. 근데 그 새끼 말이야, 이런 고문을 많이 받아본 것 같더라. 원주민들 리더인 것 같아. 신성의 원천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걸. 아까 그 누굴 찾아야 됐잖아. 그분을 찾아주세요 그랬잖아. 원주민의 리더인가 보네요. 그 포로를 한번 찾아봐야겠어. 자, 이 초록색 지점은 다 저거 해가지고. 자, 이
지도를 계속 보면서 다녀야겠네. 여기 위에 있다 하나. 진짜 어드벤처 그쵸? 이게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거든. 어디요? 뭐야? 아하! 아, 이건 진짜 계속 확인을 해줘야겠네. 이쪽이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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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지금 여기 위에도 있다고 뜨니까 설마 이걸 타고 올라갈 수 있으려나? 그냥 이렇게 이것도 한번 봐야겠네. 아하. 탁 처음에 거는 거 계속만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이런 기계 한번 딱 한번 감칠맛 나게 망가뜨려 보고 싶다. 자, 하나 했고 그다음 바로 앞쪽에 하나 있네. 집 라인 버튼 눌렀는데 씨. 됐어. 뭐야, 야, 뭐야? 집 라인 버튼 눌렀어요? 됐다. 저기 하나 있죠? 아, 잠깐만, 이것도. 와, 이건 뭐야? 이걸 타고 가야 되잖아. 이거 왠지 걸어서는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이거는 가려면 집 라인은 무조건 타야 될 수도 있어. 야, 이게 와 대단한데? 그 다음에 뭐야? 이거네. 일로 가. 아니야. 에헤? 아, 저렇게 잡으면 안 돼. 저 위에 섰어야 됐는데. 왜 그냥 가졌어? 한번 다시. 됐어. 딱 한 번만. 그럼. 오, 뭐야? 자동적으로. 아, 뭐야? 자동적으로 저렇게 돼버리잖아. 그렇다면 저기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죠. 다른 길을. 여기서 이렇게 뛰고. 근데 여기가 메인이어서 완전 올라가. 아아 뭐야. 아, 이게 바로 앞에 있었네. 여기야. 이렇게 갈 수 있었어. 이제 그 안에서 뭐가 나오려나? 됐어, 이제 한 개 남았다. 자, 일로 한 바퀴 좀 돌아가면 된다. 자, 캠프도 좀 이따 이용하고. 여기 일로 가는 건 막혀있네.
일로 가는 길도 아닐 거야, 그치? 아, 잠깐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여기는 저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 저거네 저게 마지막 하나인가 보다 저게 이건가 보다 트리니티가 원참을 찾고 있어 놈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 됐어 됐어 아 됐다 됐다 됐어요 다 했어요 아 빡셌다 빡셌어 자 일로 갑시다 자 목표 지점으로 가보자고요 이제 뭘 주지 옷이 다 얼었어? 이렇게 옷이 얼었는데 머리가 안 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렇게 뛰다가 땀이 나서 안 추울 수는 있는데 이러다가 땀에 식었을 때 저 5분 안에 심장 뭐 심장 얼어 죽을 수도 있어 진짜 어 이거는 뭐야 뭔 소리야 아 개 같은 거 씨 와 이거 뭐야 얘네들 아니 이런 와 깜놀 아 이 더블샷 배워보던 게 정말 잘했네 와 개 깜놀 와 씨 아니 뭐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 아니 내가 템 먹으려는 순간이었는데 아 뭐야 탄이었어? 가죽 게이드 다 파괴했어. 경계기를 파괴했어요. 성공이에요. 그렇군요. 성공이에요. 드릴 수 있는 건 얼마 없지만 어쩌면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너희 씨 이거 만능 열쇠 이거 내가 딱 여는데 저 별거 아니여 봐 너 죽어 진짜. 뭘까요? 컴파운드 보호 부품? 바로 확인. 러스는 나한테 청소하는 방법을 꼭 배워야 한다더구나. 그래서 오늘 러스가 좀 가르쳐줬는데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 야, 이걸 4분의 1을 발견했어? 막대 하나와 좋은 장화 한 켤레만 있으면 현장에서 아쉬울 게 없다고 너한테 얘기하곤 했지. 저걸 언제? 나는 대화로 싸우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럼 달려오는 들쏘도 대화로 막을 수 있겠냐고 묻더구나. 그래서 대답했지. 자네가 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말이다. 어쨌든 날 위해서 하는 일이 고맙게 생각해야지. 하지만 청소는 건 도저히 못 배울 것 같구나. 루스 아저씨는 내가 엄마한테 예리한 눈과 안정된 손을 물려받았다고 했죠. 그해 여름에는 아빠 대신 저한테 청소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어쩌면 그때 너무 잘 배웠나 봐요. 좋은 과거의 상처. 야, 저 4분의 1은 진짜 너무했다 그치. 차라리 부품이 나오길 바라지. 저거 진짜 저 조각 맞춤이라니 이럴 수가. 이런 젠장. 아 이거 맞아. 자맹 처치 많이 하겠습니다. 자 가자 이제. 뽑아버려. 그렇지 사람이 토끼보다 느리진 않죠. 아 그래 이거 이제 끄자. 표시가 계속 남으니까